종표합이 비껴치기. 자, 수렁피아비가 정신을 아주 바싹 차린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멀리 있는 공 일목적구 지금 빗겨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두께, 당점 사용,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완벽한 득점이 나왔고요. 지금 다음 공 포지션도 상당히 좋아요. 나쁘지 않죠? 네. 하얀 공 일목적구로 오른쪽, 왼쪽, 네. 양쪽 방향에서 공격을 할수 있는데, 수롱피아비는 지금 회전량으로 봐서는 길게 시도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니네요. 얇은 두께로 바로 공략을 했습니다. 됐어요. 네. 연속 2점. 얇은 두께 사용을 한다는 건좀 회전량을 이용을 한 거거든요. 네. 하얀 공의 위치가 그다지 좋지 않은 자리에 배치가 됐는데, 자, 지금 파란 공을 또 일목적구 선택을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파란 공 컨트롤을 좀잘 해줘야 되는데요. 네, 아주 얇은 두께죠. 옆 돌리기를 직접 시도합니다. 키스 빠졌어요. 성공합니다. 네. 연속 3점. 상당히 뭐 과감한 선택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지금 하얀 공 바로 옆으로 파란 공 키스가 빠져나가면서